야, 진짜 최연의 소품 준비해 주시죠. 바로 경찰 모자입니다. 아, 참 잘 어울리죠. 자, 지금 모자를 쓰지 않은 우리 하채윤의 모습이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는데, 손예진 씨 이제 모자까지 딱 들면 이제 완벽한 제복이 되는데, 이 경찰 모자 영상 속에서 이 경찰 정복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 손예진 씨가, 예진 씨? 예, 지금 많은 대화를,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괜찮, 우리 둘이 얘기합시다. 예. 자, 현빈 씨, 저 제복을 입은, 예, 제복을 입은 그 손예진 씨 모습 어땠나요? 아, 뭐 예쁘시죠. 네. 예쁜 친구. 이제 얘기하시죠. 네. 자, 예진 씨,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례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어설프면 영화 망하잖아요. 여기서 어설프지 않게 여기서 제대로 한번 보여. 어! 야, 진짜 멋집니다. 역시 손예진 씨. 네. 자, 지금 모자를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하채윤에게 경찰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채윤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에서 어떤 인질 상황에 투입이 돼요. 근데 거기서 인질과 인질범이 모두 다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로서의 어떤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어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럴 때쯤에 그 민택으로부터 협상 대상으로 지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경찰복을 더 이상 입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다시 경찰복을 입고 이 모자를 쓰고 민택으로 상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채윤의 의지와 신념인 것 같아요. 이 모자는. 그렇죠. 네. 의지와 신념으로 뭔가를 네. 다시 시작하는. 아, 멋집니다. 진짜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딱 손예진 씨가 입은 경찰복. 네. 자, 그렇다면